계속 이런 식으로 시선을 끌어주면서 들어갑니다. 아, 초풍각으로 한번 버티면서 물어주기 잘했어요. 박성기 바로 들어갔죠. 비했어요. 자, 일단은 뭐 체력 상황에서는 럭키 선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 체력이면 그래도 적절할 만하거든요. 폭풍선수에서 한번 빗나갔고. 아, 이거 같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. 버섯권까지 들어오는 그 노선에서 한번 스턴을 걸어주지 못했고요. 그래도 복지 모두 피니시스트라이크 한번 찍고. 메론도 근데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. 그렇죠. 폭풍에서 꼭 끝에 맞았고. 이거 반대로 태풍 선수가 이제 드리블 시작이죠. 광시곡은 지금 서로 빠진 상태거든요. 자, 메론! 근데 이거를 봐줄 리가 없죠. 바로 뛰어들어갑니다. 태풍 선수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죠. 자, 그리고 두경기! 네, 지금 뭐 폭주 상태이다 보니까. 스커는 맛이다. 약간 맞습니다. 그런 느낌이었죠. 히트 선수는 이제 뭐 단연 일단은 뭐 팀에서도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딜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, 태풍 선수는 그렇지 않음에도 딜이 굉장하죠. 자, 두 번째 세트 준비됐네요. 자, 시작됐습니다. 이제 아래쪽으로. 자, 심포니아. 여기까지. 와, 체력이 너무 빠져 있어서 푸동 선수가. 자,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오는 태풍을 이렇게 적풍각 이후에.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여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스커입니다. 다시 한 번 더 요기요. 자, 히트. 메론 선수도 위험하죠. 자, 몰아두기는 했는데. 네. 아, 메론이 이번에도 좀 빠르게 퇴근을 해버렸어요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. 또 물렸어요. 또 물렸어요. 럭키 선수 위험한데요. 럭키 아직은 럭키 이미. 메론 많이 아파요. 아, 지금도 조풍각 빠진 거 봤습니다. 이러면 네. 하나 빠진 거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. 자, 힐 쪽에서 최대한 좀 힐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, 스트라이커까지 붙었죠. 네. 자, 마운틴 크래쉬 안 걸리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저기서 공속 감쇄돼요. 무료. 다시 한번 떠들어오죠.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요. 태풍 선수가. 이게 태풍 선수 빠지면서 네. 추가다. 아니, 상대 다운시키면서 빠져요. 5대0이에요. 체력은 적은데 다 이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서. 소드스톤 이후에 살짝 뒤로 빠졌고요. 그냥 딜 넣을 거 넣고 죽는 게 낫죠? 이거 사이클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죠. 네. 와, 근데 안 죽어요. 아니, 이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. 예. 아, 그러나요. 데미지, 이 피해량을 보시면 히트, 뭐 태풍,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막 서로 간에 데미지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.